생명나무 방송국에 말씀의 교통안으로 들어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17번째 메시지, 전체적인 제목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17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서부터 27절. 지난주에는 포르토벨로 혼도냐에 거기서 기묘한 그러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먼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지역에서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혼도냐 주 아크리 아마조나스 그분은 빨리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열거된 것을 볼 적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일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생각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고 그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질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특히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작정된 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는 어느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막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갖고 사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많은 고통 이런 모든 것을 거쳐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구속,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속. 이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으로 이런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기름 부음,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매주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방향 제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은 그분은
비밀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비밀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분은 마음을 안에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부활시키고 그분은 오늘날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한 그룹의 사람들, 마음을 정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정한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스스로의 유익을 굳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메시지에서 열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 누군가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누가 내 저 동생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인가 여기 있는 자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로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선자가 일어나며 아름다운 말을 하며 제자들을 스스로 이끌고 그렇다면은 이런 거짓 선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안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믿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여기 있는 형제들이 이 그룹의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날에 언제죠? 그분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심판대를 펴실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는 겉으로 볼 적에 크리스천의 좋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많은 일들을 행하며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 아버지의 뜻을 근거로 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예수의 눈으로 볼 적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왔을 적에 우리는 여기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것이 뭘 말하죠? 주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어떠한 종교단체를 산출하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종교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참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가지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갖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라면 이 큰 포도나무 바로 아버지에게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된 포도나무가 무엇이죠? 그 가지가 무엇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을 산출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교통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농부이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는 그 농부 땅에서 일을 하시는 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은 그러한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그 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사업가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땅이 무엇이죠? 그분이 일하시는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성한 호흡을 영원한 호흡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의 진흙으로 빚어졌지만은 우리가 땅이 사는 한계 시간과 공기 안에 그런 물질을 갖고 형성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호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호흡이 이러한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형 안에 불어넣어졌을 적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이것은 네시아마 하나님의 호흡 네시아마 그것은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네시아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그 네시아마 그것이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또한 산 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고 우리 혼이 있습니다. 우리 혼은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으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 혼,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져졌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몸 우리가 죽는다면은,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면은 우리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땅인데, 그 씨앗을 뿌리고 일하시는 땅인데, 이 마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영의 한 부분인 양심과, 그리고 이것이 양심은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은 또한 세 역할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 정, 의, 지는 생각, 생각하는 부분, 두 번째는 감정, 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 그것은 혼의 한 부분으로서 결정을 짓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의 부분인 양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양심과 혼의 세 부분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볼 적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땅, 씨앗을 받는 그 땅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말씀이 들어오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네 종류의 땅을 말하며,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 와 천국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씨앗이 자라며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농부시고 그분은 사람의 마음, 바친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 안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씨앗은 바로 말씀, 왕국의 말, 천국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무엇이, 씨앗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적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산출합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천국,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국의 씨앗으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자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포도나무 안에 연결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우리 하나님은 신학을 하고 교리적이고 어떠한 교리들을 논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농부이십니다. 그분의 갈망은 사람이 그분과 함께 도역하기를 원하며 천국의 그 씨앗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뿌리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마음 안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우리는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방 안에 갇힌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길로 나가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할 적에 순종하며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길에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고 천국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누가 자른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자른다고 말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업가 있습니다. 농부 있습니다. 그분은 이론적인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산출을 원합니다. 교회는 그분을 위해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며 돌보는 망이 있고 그들을 돌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메시지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이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나니.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바로 말씀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말씀, 매 순간마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신실하게 말씀의 공급을 매주마다 받고 이런 매일마다 오는 그런 공급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체현적인 모든 옛사람의 그런 본질들 그것을 치웁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분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 분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그러한 포도나무를 위해서 연결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됨으로써, 포도나무에 연결됨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머물러서 되는 것입니다. 거함으로써.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주님에게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그 말씀, 매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말씀의 잠김으로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실행하는 그 말씀 안에 잠김, 권서인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실행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또 매일매일 실행합니다. 그러한 종이를 받고 이것이 우리를 매우 돕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할 적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할 적에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던 그분이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적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길로 나가서 권세일을 행할 적에 뭘 구하죠? 주님, 나라여금 좋은 땅인 사람을 만나게끔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거하죠? 말씀을 받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합니다. 그럴 적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갑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열매를 말할 적에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오죠? 헬라어로서 이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이 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어디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말씀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지난 메시지에서 12절로 끝을 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수준까지 올 적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참김을 주셨고 많은 기구들, 많은 도구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는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쁨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행복한 자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교회 생활이 매일매일 더 기쁘게 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12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사랑하는 이 동사는 아가빠오, 아가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오를 쓰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실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초, 하나님 사역의 기초,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 3장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않고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대해서 그리스도는 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며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명령하셔서 내 뜻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결정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초대해서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어서 뭘 말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영접할 적에 받아들일 적에 어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거하게끔 초대하죠? 사랑의 기초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산출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초, 하나님의 모든 일의 기초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우리 삶의 기초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예수요. 나는 이 모든 서론을 말함으로써 메시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사랑인 것을 압니까? 우리의 관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또 노인들이 길 건너가는 걸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역의 모든 기초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2장 31절, 더 큰 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자면 방언을 말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전하며 그리고 믿음이 커서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의 기초가 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숨겨는 것처럼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이렇게 주님에게 아주 헌신하자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높이지 않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높아지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이죠? 쉽게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증오심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어떠한 누군가 우리 발을 밟았을 적에 그런 쓴뿌리가 남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실을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일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봅니다. 뭘 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주님과 함께 경쟁하기 원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례히 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사역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를 보내신 자의 일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내신 것은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러나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을 적에 그렇게 성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성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을 말합니다. 성전을 사모함이
삼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그의 글을 핍박을 하고 악을 행했지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많은 불의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것은 진리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참된 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얼마나 그분이 인내했습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로서 이 땅에 피조물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가 몇몇을 더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신원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날 더 이상 지식도 필요 없고 신원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 뜻이 무엇이죠? 여기 이 뜻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적에 우리가 13장을 약간 멈추고 14장 1절을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하려고 하라. 왜 그렇죠? 3절 그러나 신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건축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이 신원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은 바로 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신원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돌아와서 모든 사람으로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어떤 상황에 그러하죠? 우리 모두가 신원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신원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원을 합니다. 선자의 말씀을 말씀 잠김으로 말합니다. 그럴 적에 사춘기 아이들 또한 친구들을 데려오며 와서 봐라 하고 데려옵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말씀에게 만진받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이 뭐라 말하죠? 너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달습니다. 선지 신원을 통해서 말씀을 신원함을 통해서 그들은 간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원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읽었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벽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완벽한 걸 위해서 어떻게 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완벽한 때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죠?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까지 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장 큰 은사, 그건 신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기고 서로서로 교통할 적에 우리는 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말씀을 적고 그리고 서로서로 화답할 적에 뭘 행하고 있는 것이죠? 신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신원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적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귀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잠김이 어떠한 집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원함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왜 우리가 신원을 하죠? 아직까지 목적지에 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벽한 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할 적에 온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올 적에 온전케 되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또 채울 적에 나는 성장합니다. 말씀 안에 자라며 사랑 가운데 사랑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며 이것이 뭘 말하죠? 이제는 신원을 통해서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거울은 주님 시대 때 사도들이 이 서신들을 썼을 적에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떠한 그 오늘날 있는 그러한 거울이 아니라 철이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동을 갖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그걸 통해 거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울은 거의 완벽합니다. 우리 거울들은 굉장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더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보다 큽니다. 믿음, 소망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올 적에 완벽하게 사랑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거할 적에는 우리는 믿음도 사랑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원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언젠가 가서는 그 신원마저도 필요 없게 됩니다. 선제의 말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이 필요합니다. 선제의 말씀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믿기로는 형제들이 약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 12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들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고 우리 모두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 이제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좋은 길인 사랑. 사랑 그러나 사랑의 길은 신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받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살았죠? 이런 유기체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사도들은 가르침을 가져오고 말씀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죠? 교회는 이 말씀을 갖고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고 즉시로 오늘 저녁에 그룹의 형제들이 봉사를 하면서 기묘하게 좋게 봉사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나올 그 잠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일주일 모든 말씀이 잠길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선지자의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즉시로 우리는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사도의 말씀을 갖고 교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러했고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죠? 은사를 갖고 7절 8절 은사가 무엇이죠? 7절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사역이 무엇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섬기기 원합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섬기기 바랍니다. 자매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런 봉사를 일을 하며 형제들이 어떠한 그 운송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얻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것이 여기에 주어진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당신이 회복역에서 거기에 쓰여있는 설명에서는 가르치는 자 그는 사도들의 말씀을 갖고 가르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성경하는 지식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준, 사도에게 준 그 계시를 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는 스스로의 말씀을 갖고 권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권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권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신원 선지자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과 신원 그걸 갖고 신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산출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고린도 전서 12장 그래서 먼저 큰 은사를 사모하되 너희가 먼저 신원하기를 바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함이 무엇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산출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계시되었을 적에 그것을 기억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혈과 육이 이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께서 너를 내게 계시했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하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교회를 건축하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날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건축의 일을 행하고 있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죠? 사랑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형제들이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거기까지 내가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지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 성령은 이제 추상적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됩니다?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와 자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어질 수 있죠? 어떻게 성령으로 지어집니까? 말씀으로 지어질 적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지죠? 우리가 언제 서로 말씀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때 우리는 서로서로 화답하는 실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서로서로 화답하며 우리는 서로서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교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끔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인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거 뭘 말합니까?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뭐죠? 서로서로 신원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신원할 적에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에 가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잠김 서로 화답합니다. 내가 얻은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건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실행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14절로 3장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을 뭡니까? 내가 형제들을 이것을 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가장 온전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서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건축이 되죠? 형제가 건축이 되죠?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죠?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와 연결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한 본질만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급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 봉사할 적에 교회에 함께 봉사하며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선의 일을 하며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 돌보는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봉사할 적에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 이 사랑은 마치 풀과도 같습니다.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적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한 것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째지게 합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떠한 천연적인 그 친근함, 친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공급할 것이요. 우리는 더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유대 완벽한 유대의 그 성경은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느니라, 연결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볼 적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연결됨. 이것은 꼬알레시도 서로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짜여져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사랑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함께 봉사하며 서로 돌보는 그 문만 갖고 본글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서로 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붙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나 말씀 진리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은 머리십니다.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나는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여기에 연락함, 상합함, 그리고 경곡해 됨. 이것을 우리는 꼬알레시도, 째진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포르투갈 말로서 꼬알레시도란 말이 적합합니다. 그것은 두 다른 물질이 완벽하게 그 째지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꼬여서 째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그것은 시실 어떻게 천을 짜죠? 우리는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실과 평평형 실, 나실과 시실, 나실, 시실, 이 하나님의 사랑, 실실, 날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무엇이 사출되죠? 그것은 평행, 실, 시실. 먼저 첫 번째는 날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고 이제는 형제끼리의 관계, 시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뭘 갖고 관계를 맺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공급할 적에 이 아가페 사랑을 갖고 우리는 형제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평양실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실이 서로서로 짜여지는 것이 바로 꼬알레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결과로 갑니다.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천을 짜면 하나님과 사람이 짜여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과 하나님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서로 우리가 하나 신원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같이 전할 적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 아니하나니 종들은 그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19절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지 너희도 핍박할 터이니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느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것이 뭘 말하죠? 친구, 하나님의 친구.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왜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름 일컬음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동물아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적에 믿음, 단순함으로 믿음, 그리고 순종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했습니다. 친구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근함, 하나님과의 친근함,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여기에 친구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친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서로의 마음을 진정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들 가운데서 떠난 다음에 주님은 11명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유다가 있지 않았을 적에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1명은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게 더 친근한 자들, 가까운 자들, 그 마음을 열고 또 그 주님의 깊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쫓음으로써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친근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앞으로 주어집니다. 뭐 어떤 그 앞으로 특별 집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멀리 살고 있지만은 그런 특별 집회를 쫓아갑니다. 이러한 형제들, 우리 함께 있는 오늘날 여기 있는 형제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온 빠끼를 체험하게 해서 온 형제들이 있고 많은 형제들이 밖에 하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탄시아에서 교통한 형제들이 오늘 여기 또 왔습니다. 꼬니널, 그러니까 북쪽 지역, 그리고 파라주, 아마빠주, 마라뇽주, 비아이주, 거기 인도하는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꼬니 남쪽 지역 형제들, 파라나주, 산타카타리나주, 그리고 휴, 예, 이 두 주가 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이 특별 집회 참석하는 것을 미리 예약했습니다. 국제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집회도 참석합니다. 올해는 모든 특별 집회가 잔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집회가 잔치가 됩니다. 오늘 그 한 그룹의 형제들이 오늘 빠끼 형제들이 브라질리아로 떠납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는 브라질리아에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쫓을 적에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친근함을 우리에게 여십니다. 그래서 누가 친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 초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주님처럼 뜻만을 생각하는 자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형제들을, 어떠한 누가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아버지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것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기 원치 않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장 거기 두 구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택하심을 받아는 적다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까? 예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분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가서 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는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가는 교회입니다. 올 뿐만 아니라 가는 교회입니다. 길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사람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얻은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우리와도 같이 그들 또한 열매를 맺고 주 예수여 주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말은 어떠한 책임을 이제 정식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특별한 역할인데 주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머물기 위해서 주 예수여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어떠한 요구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명령을 행할 수 있죠? 체현적인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서로서 이러한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의 공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이 말씀으로 화답하고 그럴 적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건축되며 그럴 적에 서로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 택하심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형제들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혀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피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 예수여. 그러게 형제들이여. 여기에 여기 종들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1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형제들이여, 킴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 노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세상은 주님에 대해서 교회와 거기 형제들을 증오함을 갖고 그리고 핍박하며 아주 잔인함으로 대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그 어떤 그 죄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려 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일으킴을 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를 증오하는 자가 예수를 또한 증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을 냅시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이 행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도 어떠한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은 어떠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먼저 선지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나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그 집이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수마리에서 사춘기 아이 집이 개최되었습니다. 큰 잔치였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200명 이상이 대장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아주 완전히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이 그때는 유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사회에서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많은 이들이 방 안에 갇혀서 명령할 적에만 나옵니다. 부모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러한 군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산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적에 형제들이 거기서 주님이 아마빠로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내가 봤습니다. 마카빠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이 46명이 24시간 배를 타고 왔습니다. 가스다니엘의 특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집회 가스다니엘에서 거기서 거기 어떤 그런 빈민들이 사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주 낮은 그 수준의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춘기 아들을 주님이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몇 명을 얻었죠? 20명 이러한 그 빈민촌에서 연말에 20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20명이 그들 모두가 이제는 아주 빛나는 미래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떠한 그 미래가 있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놀라운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일 그들은 주님의 그 사역의 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며 아밀로 갈 많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우리 일꾼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가운데서 벌써 아프리카에 몇 명이 갔죠? 133명이 지금 권서인으로서 아프리카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수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될 적에 그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들은 이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셔옵시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실제를 가진 그러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궁극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실제를 갖고 산출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들을 읽음으로써 끝을 낼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형제들이여, 진리의 영 아들이 보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근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진리의 영의 근원입니다. 그 영의 역할은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들과 함께 증거합니다. 그들은 눈을 보고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야망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섬길 뿐이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초점이 있었고 그것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한 초점만을 가질 뿐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큰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더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나는 네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야망이 있는지, 내가 큰 일을 행하기 원하는지, 큰 일을 행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유영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룰 뿐입니다. 나는 항상 종의 위치를 취하고 노예의 위치를 취하고 어떠한 인정받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주님은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직도 상을 섬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섬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먹은 다음에 그 상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어떤 감사하다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위해서 있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에게 유행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원한다. 나는 상을 원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그러한 상을 얻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